와, 닉네임, 내 메이플 닉네임 경매 미쳤다. 랄프 니 말이 맞네. 어? 비숍. 비숍이 뭔데 이렇게 비싸? 직업 이름이에요. 직업 이름이 비숍인데 직업 이름을 닉네임으로 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 내 메이플이라는 게임은? 대부분 다 되죠. 와. 근데 이게 수수료 30%래요. 랜선에서 30%로 먹습니다. 아니, 뭐 했다고? 중개해주니까요. 중개해줬다고? 중개 이게 수수료로?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 원래는 이제 진짜 넥슨도 너무하다, 너무해. 20%면 이해를 하겠는데 30%를 처먹는다고? 와, 악랄하다, 악랄해. 근데 뭐, 강제성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비숍, 이델, 얘네들이 다 아델은 뭐야? 아들도 직업이 아델도 직업이야? 아닌가? 야, 닉네임 전설은 X되긴 한다. 닉네임 전설 미쳤다. 닉네임 어떻게 전설이야? 전설 맞네. 와, 그 메이플 서버 중에 뭐 이게 닉네임이 전설이면 내가 닉네임 뭐 헤르페스의 전설이다 이렇게, 아 헤르메스의 전설이다 뭐 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애기 저건 저 아는 사람이니 와, 750 지린다. 팔았대요. 어? 750 팔았대요. 저 아는 사람 너 닉네임. 알아? 예. 애기? 예. 저 아이, 닉네임 보유한 불화까고 사람이에요. 있네. 보유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아니, 저 닉네임 판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이 애기라는 닉네임을 선점한 일대주의 이름을 안다고? 예. 아는 사람이라고? 거제 사람이야? 아니요. 형도 아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아는 사람이야? 예. 그게 누구야? 형도 알고 저도 아는 사람. 그게 누군데? 전에 같이 게임했던 그게 누군데? 사람이요. 예? 누구야? 흠이? 아니요, 아니요. 누구? 매체서로 쳐줘봐. 왜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야, 얘가 이렇게 돈이 많아? 아, 아니, 매창이에요, 매창. 와, 미쳤다, 걔. 야, 그럼 걔는 이거 750만에 올려가지고 진짜 팔린 거야? 애기라는 닉네임이? 와, 얘 완전 쌔뻑 터졌네. 근데 메이플에다 그동안 꼬라박은 거 생각하면 사실 그닥 뭐 저거 한 100배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걔는 요즘 잘 지낸대? 부러운 것 같아요. 뭐 교주를 안 하니까. 그래. 이거 팔렸다고. 아니, 랄프랑 아는 지인이야. 이거 팔렸다고 디코로 연락 왔어? 네, DM 왔더라고요. 나 이거 팔았다 이랬어? 개꿀 하면서. 개꿀. 랄프 너도 좀 이런 걸좀 해보지 그랬니? 근데 메이플은 전혀 안 맞아요. 대가리 이등신에다가 지랄, 아이고, 그런 새끼가 요즘 맨날 개댐프드 하세요? 대뇌모도 달라요. 격투 게임이잖아. 피지컬이 필요한 게임이고. 그 게임을 하면 웃음이 나와요. 알았어. 이름이 인기. 예티, 울프, 슈퍼스타. 미쳤다. 비숍은 그럼 팔린 거야? 안 팔렸네? 종료 임박이네. 저거 다 되면 가장 높게 부른 사람한테 팔리는 거 아닌가요? 경매니까. 아니, 팔렸다고, 비숍이? 예, 2,200이죠. 경매니까 가장 높게 부른 사람한테 아, 그럼 팔리는 거 입찰가가 2,222만 2,222원이야? 아닌가요? 예. 저 금액이 팔린 거예요. 와, 나. 그리고 그 이게 이게 메이플이. 약간 차로 따지면 강남 번호판, 강남 77, 7777 번호판 같은 거네? 그렇죠. 직업 비숍에 닉네임 비숍이어봐요. 그게 조간지라는 거야? 그렇죠.
코트라는 닉네임도 비쌀 것 같은데요? 한 5만 원 하겠지. 아니 한 3 보통 몇 배 갈 걸요 두 글자는? 아니 형 조니의 저런 게 390만 원인데. 아 두 글자 코트. 자체가 만들기 힘들고 두 글자로 나올 것들은 다 나와 버렸으니까. 그렇죠. 입는 코트도 있고 한데 비싸죠. 그래서 200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쩐다. 그래서 뭐 두 글자님 닉네임이 두 글자님 뭐 페이커란 닉네임을 샀다고? 아니 그분 세 글자님이고요. 두 글자가 닉네임, 누구야? 두 글자 닉네임을 반장을 한다고요. 세 글자는 누구고? 아 세 글자는 BJ분 아니야? 예 네, 세 글자는 어. 예, BJ분이고 어 두 글자님은 그 닉네임, BJ가 글자, 아니고? 코트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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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인정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너무 너무 좀 야하다. 다이버들이 물속을 먼저 항상 확인하는 이유. 사고가 났을라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오리발 잡혔으면 저거 바로 끌고 들어갔겠다. 큰일 날 뻔했네. 와, 오리발 저거 잡혔으면 바로 끌고 들어가는 거지. 좌뗄 뻔했네. 와, 인생에서 가장 쫄깃한 순간 베스트 3 안에 들어가겠다. 아마 죽기 전에 자식들 앞에서 썰 풀 듯. 내가 이 자리에 누워서 늙어서 죽는 건 행운이야. 왜요 어머님? 내가 20대 때 이러면서 얘기하겠지. 차선 변경 금지라고! 헐헐헐헐헐헐 아이고 요요요요요. 가만 있어봐. 근데 이거는 이 차가 잘못한 거 아님? 왜 들어와? 이거 한 대 제껴갖고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이 차가 병신 같은데? 블박차가 보복 운전이라고? 과실을 잡는다면 블박차가 아 끼어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만 그거네. 융통성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맞지? 블박차는 근데 양보를 안 해줬을 뿐이지 잘못한 건 없다고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실선인데? 실선이 일단 실선이야. 실선 넘나들면 안 돼. 그리고 들어갈 때도 깜빡이 넣는 타이밍도 족같이 깜빡이 넣어. 저건 깜빡이 넣은 거라고 볼 수가 없어. 깜빡이는 미리 넣어야지. 틀면서 깜빡이 넣는 새끼가 어딨냐? 이 새끼가 병신인 거야. 근데 아 이거 사람 야 아까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지. 굳이 저렇게 사람 사고 내가지고 차가 전손될 정도로 저렇게 해야 되냐? 그거 좀 잠깐 브레이크 잡아주고 살짝 들어가게 좀 해주지. 저기서 악셀 밟아가지고 굳이 저거 진로를 방해하는 게 맞냐는 얘기야 코트야. 그게 융통성이라는 거다 코트야. 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굳이? 굳이 실선에서 저렇게 들어오는 저 차의 문제 아닐까? 양보도 해주기 싫을 것 같긴 해. 너무 얌체 운전이잖아. 깜빡이 켜고 갑자기 무지성으로 꺾으면은 그거 양보해줘야 된다라는 법 조항 자체가 없음. 거기서 게임 끝. 내가 봤을 땐 100대 0. 안경녀의 메이크업. 어린 친구와 함께 하이틴 컨셉의 메이크업을 진행해볼게요. 뭐야 안경 벗는 순간부터 되게 이쁜데? 헐 뉴진스 같다. 꼭 개 이쁜데?
뭐야? 원래 이쁘구만. 예지 느낌 나네. 공항에서 들켜버린 불륜녀의 최후? 이게 뭐야? 남편과 불륜녀가 제주도에 놀러 가려고 하는 중에 와이프가 와가지고 머리 다 잡아 뜯어버린다고? 아이고, 이거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남편은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난 이런 상황에 있으면, 와, 근데 분노가 보인다. 저 머리 쥐어 잡아 뜯는 거에 분노가 보인다. 그냥 잡아가지고 머리를 뜯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머리를 잡거든? 보통은 머리를 잡고 흔든단 말이야. 어? 근데 저 봐, 머리 그냥 머리 두피랑 머리카락을 뜯어버리겠다, 그 분리시켜버리겠다라는 저 손. 저건 진짜, 진짜 분노가 보인다. 아니 분류는 왜 하는 거임? 진짜 리얼로? 아니 저럴 거면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 여자랑 한 남자랑 계속 같이 평생을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 같아. 인정? 맞지? 결혼은 존나 병신 같은 제도 같아. 코트 너도 결혼하면 100% 바람핌? 뭐래 이 병신, 너는 결혼도 못하는 새끼가. 내가 결혼하면 100% 바람필걸? 아니 나는 바람 때문에 결혼을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바람 그런 거 생각지도 안 했고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씨발 지들이 나는 바람 필 거라고 하면서 악담 퍼붓지? 개새끼들이. 이상한 새끼들이야. 전적 있잖아 형은. 내가 바람을 핀 전적? 근데 그거를 결혼해서라도 내가 결혼해서 하겠냐? 어? 아니 살다가 바람 한 번씩 펴볼 수도 있는 거야. 뭘 도덕적으로 얼마나 어떻게든지 올가멜라고 물음표 치면서 사람 병신 만들려고 다 같이 그렇게 삼삼오오 하나. 아니 난 바람 한 번씩 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펴볼 수도 있지. 어? 안 놔주는데. 아니 그럼 들어봐. 안 놔주고 존나 협박하는데 어? 그거 어떻게 어떡하냐? 헤어진다 그럼 협박하는데, 헤어지자 그럼 협박하고 놔주지를 않는데 안 피고 백이냐? 펴서라도 떨쳐내야지. 사람이 살다 보면 원나잇도 할 수 있고 바람도 필 수 있는 거야. 너무 족같아서 바람 폈어 나는. 족같아서. 모르겠다. 뭐 너네가 뭐 나 욕하려면 욕해라. 근데 뭐 진짜 족같아서 바람 핀 건데 나는. 헤어지자고 하면은 협박하고 그랬던 여자가 있었어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니까 협박을 해. 어떻게 뭐 방법이 없더라. 죽겠더라고 진짜. 아니 나도 기왕이면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헤어지고 뭔가 다른 여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그냥 좀 자유로움을 얻고 싶었는데 헤어져 달라는데
협박을 하더라고. 막 무릎 꿇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몇 번 받아줬었는데도 계속 내가 싫어하는 혐짓을 너무 많이 하길래 나중에는 헤어져달라 그랬더니 뭐 협박을 하더라고. 대단한 무기를 쥐고 있는 것 마냥. 아, 미친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 내가. 내가 생각하는 혐짓? 너무 사생활이라서 얘기 안 할게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었어. 뭘 또 끼리끼리야. 이 양반들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쨌건 뒷짐지고 야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 양비론자 씹것들. 지들이 꼭 자기 인생에선 너무 관대하고 남한테 얘기할 때는 존나 냉소적으로 돼. 하여간에 인방중안이랄까봐 지긋지긋하다. 맨날 뭐 끼리끼리 하면서 묶는 거 봐. 무조건 나 까는 방향으로 돌리고. 버러지 새끼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내가 생리가 샜어. 근데 남자애가 너무나도 스윗하게 후드 집업을 벗어주면서 이걸 허리에 두르고 가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한테 센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도 아, 뒤에 좀 묻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집에 오면서 굉장히 쪽팔리면서 고맙더라. 너무 당황해서 입 밖으로는 못 얘기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좀 많이 샜더라고. 내가 오늘 연한 청치마 입고 갔었는데 하, 왜 몰랐을까. 화요일에 학원 가는데 옷만 돌려주면 좀 그럴라나. 뭐라도 사서 줘야 하네. 어떡하지. 정말 부끄럽다. 나를 더럽다고 생각했을까. 야, 생한얼인 것 같아. 생리의 완성은 얼굴. 생리 케어해주는 완성은 얼굴이다. 수한얼. 스윗함의 완성도 얼굴이다. 그 남자가 괜찮은 남자였나 보다. 그랬으니까 뭔가 이런 행동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우리 엄마가 얘기 듣더니 남자애 착하다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그러네. 나도 생각할수록 엄마 얘기 들으니까 뭔가 고맙고 설레기도 하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즘 고딩들의 실태 안 보고요. 이거 이제 인기글 다 봤어. 넘어가자. 산타 후드티 어디 샀냐고 물어보시던데 산타 후드가 아니고 목살입니다.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귀엽다. 아 역시 댕댕이는 사랑인가봐. 아, 너무 귀엽다. 미친 거 아니야? 개 귀엽네. 배구 선수 이다영 몸매. 헤, 이다영 몸매 지리네. 이재영 말고 이다영이 좀 약간 좀 끼순이었다던데. 그 남편 있는데도 남편의 존재를 숨기고. 남성 평력이 엄청났다고 하더라. 남자를 많이 좋아하고. 쩐다 근데.
몸매 좋은 거 아님 이 정도면 진짜. 식빵 받아 먹는 불. Car, car, it's happening. It's happening. Keep doing it. Hi. Hi. 봤지 랄프야. 봤지. 내가 이래서 곰으로 변하는 능력이 갖고 싶었다고 했던 거야. 저 지금도 할 수 있지. 얼마나 편하게 사냐. 곰으로 안 변해도 할 수 있잖아요, 저. Oh, 오 날래네. 식빵을 몇 개를 먹냐? 오 사람 같아. 손 흔드네. 아이고 커여워라. 유아인 근황 알려드릴게요. 강남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클럽에 VIP석으로 여기 N11 요 테이블로 간다네요. 태어나서 한 번도 나는 클럽에 가보질 못해갖고 클럽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데 정말 개쩌네. 손흥민 오늘 아주 멋진 경기했죠. 번리였나? 예. 네. 오늘 해트트릭 하셨잖아요. 손흥민 선수 어떤 골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하나를 고를 순 없어요.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이죠.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승점 3점을 획득한 것이 중요하죠. 뭐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했네요. 케업 손왕이 맞는 말인가봐. 케인이 없는 손흥민은 킹이다. 구독자 수 95% 이상이 여자라는 채널 심각한 상태. 힐링 주파수 이게 이제 뭐 약간 옛날에 그 MC스퀘어처럼 어떤 주파수를 윙 이런 거 틀어주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죠. 성장판을 자극하는 최적의 키 크는 주파수. 쌍수를 안 해도 이 주파수 소리만 들으면은 약간 허경영이야. 내 눈을 바라봐. 넌 번번해지고 이거 있잖아. 아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영상을 올린 거지. 주파수 때만 다르게 해가지고 아주 유사과학 중에서도 아주 미개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 자기 세뇌요법인 거지. 마치 여초 사이트에서 나 요즘 친구들에게 아이유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내 방법이 통한 것 같아. 어떻게 했어 여시야? 나 6개월 전부터 내가 스스로 아이유가 닮았다고 혼자 스스로 생각했거든. 그리고 내가 아이유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아이유인 것처럼 눈을 뜨고 표정을 하고 다녔더니 이제 슬슬 반응이 오더라고. 친구들이 나한테 아이유 닮았대. 헐 어케했어? 나도 알려줘. 이지랄하더라고. 자기 암시 비법. 플라시보 효과에 다들 젖어있는거지. 어떻게 보면
와 씨발 존나 신기하네. 눈살 많은 무쌍이었는데 쌍테를 아무리 붙여도 쌍꺼풀이 안 생겼거든요. 일주일 들었거든요? 와 쌍꺼풀 생겼어요. 병신같은 씨발 말가자. 아 나 욕하기 싫은데 자꾸 뭔가 내가 자꾸 이렇게 그 세속적이고 뭔가 자꾸 존나 꼰대처럼 변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보고 이런 반응을 할 때. 근데 이런 반응이 안 나오기가 힘들지 않냐 저거는? 존나 조금만 생각만 해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알 텐데. 죄송하지만 승민이 월드클래스 맞나요? 네. 인정 인정. 쌉 인정. 인증사진 주작하지 말라고? 과도한 보정사진, 합성사진은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법 시행구정 제9조에 따라 이건 필요하지. 가장 실물처럼 나온 사진을 써야 되는 건 맞지. 혀가 너무 과하게 길다. 원피스 잘 나왔다던데. 막상 보니까 존나 재밌대. 유쾌하게 잘 만들었대. 나는 애니도 다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뭐 봐볼까 생각하고 있음. 야, 피자 진짜 맛있게 잘했다. 부산에서 유명한 피자집이래. 맛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미국 냄새 존나 날 것 같은데? 개맛있겠다, 피자. 아, 휘짜 먹은 지 좀 되긴 했는데. 요즘 휘짜가 생각이 안 나, 잘. 야, bist du? Ich bin Dr. Octopus aus Spider-Man. 스파이더맨 나오는 옥토퍼스. 코스프레. Hast du es selbst gemacht? Ja, ganz von den Segmenten bis zu den Mechanismus. 와, 직접 디자인해서 직접 만든 거야? 개쩐다. Was denkst du, wie viele Stunden ging da drauf? Viel zu viele und auch zu viel Geld tatsächlich. Ich habe viel geschwitzt, ich habe ein bisschen geblutet, aber ich fand, es war wert auf jeden Fall. 여자. 백상예술 대상 했어요? 이번에? 동료의 수상 소식에 진심을 드러낸 안영미. 아 이거 예전 거잖아. 오구리 누나 홍박사 챌린지. 저작권이지 이거. 아니 뭐야 안 볼래. 200kg짜리 청새치? 와. 이 썸네일은 누이더라. 간다. 헤. 한 마리 질렀어 내가. 겁나 크다. 안 살아 그랬어. 너무 피곤해 가지고. 근데 끼기는 뭐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노. 노. 세기 브라더. 이걸 좀 부셔 줘요. 와, 뭐 보기 진짜 좋다. 스마트!
상태 좋죠, 그죠? 다리. 물에. 참치 리팩진 이런 데서 많이 쓰나? 그렇죠. 맥주만 많이 쓰죠. 그치, 청새치는. 어, 나쁘지 않은데? 이럴 거야. 드셔보세요. 청새치, 황새치. 근데 사실 다랑어가 좋지. 어. 스물 청새치는 내 결혼식. 썸네일은 노이드라. 맛은 있겠다 그래도. 죽을 뻔했던 오토바이 운전자. 와. 와, 씨발놈들 드래그하고 있었네. 이 새끼들 드래그하고 있었어. 저기들끼리 미친 새끼들. 차선 와. 결혼과 비혼 내 생각. 아이를 기르는 건 너무 내 인생의 큰 희생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바로 결혼이다. 그치? 결혼한 사람들과 결혼 안 한 사람들의 어떤 항상 그 갈등 요소가 바로 저희 이야기지. 사실 남자 여자들 젊은 남녀들은 현실에서는 사이가 좋다. 인터넷에서랑은 다르게 오프라인에서 저는 한 번도 20대 남자 20대 여자라는 이유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 근데 온라인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20대 남자랑 20대 여자가 싸우고 있다는 걸.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페미는 정신병이다? 이런 말을 쓴 게 학교 게시물에 올라간 적도 있었고 커뮤에서만 봤지 실제로 느껴본 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서 커뮤에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지. 온라인 혹은 커뮤니티 굉장히 극단적인 목소리나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데이터를 취합했는데 중간에서 복합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20대 남자, 20대 여자의 생각이나 목소리보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과대 포장이 된다. 상대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공격, 과도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에서 극소수 도태된 것들이 서로 떠들고 도배하고 싸우는 게 이제 굉장히 크게 부풀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였다. 응, 아니야. 이미 출산율, 결혼율 다 좆바가 가고 있어. 이미 서로 오지게 혐오하고 있어. 아닌 것 같지? 이미 그러고들 있어 지금.